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 229페이지에 물권적 채권 몇 페이지에? 229 29 무슨적 채권? 물권적 채권. 시험문제 잘 나오는데 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이안 해야 되나 막 갈등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왜? 모른다. 근데 선생님 우리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 사람 많으면 아는 사람 있잖아. 잘 아는 사람 있거든. 알고 보면 막 재수 삼수 막 이랬대 이게. 그럼 처음에 시작하면 모르는 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 그치? 근데 체계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자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과목 선생님에 맞게 맞추면 제일 빠르다. 여러분 아까 유치권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피담보 채권가의 무슨성? 결연성 시계수리점. 그치? 유치권 하면 시계수리점, 질권 하면 무슨 포? 전당포. 그치? 그 다음에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에서는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는데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돈은 을이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병을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럼 물권적 채권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8개. 몇 개? 자동으로 외워진다. 계속 쓴다. 지금 뭐, 안 외워도 된다, 이게. 됐습니까? 점유권, 소유권, 용인 물권 몇 개? 3개. 담보 물권 몇 개? 3개인데. 그럼 여러분, 아까 물권은 사람과 뭐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를 했잖아, 그지? 그럼 요 사람이 요 물건을 어떻게 한다? 직접 지배한다, 이게. 어떻게 한다? 직접 지배. 이런 지배성에 의해서 무슨 성에 의해서? 지배성에 의해서 물권이면은 무슨 권이면은 물권이면은 물권적 청권. 물권자라야 물권적. 그럼 여러분 채권에서는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성? 절대성. 내만이 권리자다. 무슨 성? 배타성. 그래서 물권의 절대성, 배타성에서 내 물건이니까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한다? 공시. 무슨 시? 공시. 채권은 원칙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어쨌든 물권은 이런 직접 지배하는데 지배성에 의해서 물권은 물권적 청권이 있다, 이게. 무슨적 청권? 물권. 그럼 여러분, 물권적 청권은 몇 개가 있냐면 3개. 물권적 청권은 몇 개? 3개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뺏겼을 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경우는 방해 무슨 청구권? 제거 청구권.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해 뭐? 예방 청구권. 이렇게. 몇개 있다? 3개. 여러분, 자, 반환은 어떨 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반환은 어떨 때? 뺏겼을 때. 뺏겼다 이런 말안 쓰고 무슨 탈? 침탈. 침탈 당한 경우, 뭐 당한 경우? 침탈 당한 경우, 뺏겼을 때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그러면 요거는 방해 제거는 침탈 이해 방법으로
현재,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현재 치매 중에 있는 경우. 뭐 중? 치매 중. 핵심 단어 중, 무슨지, ing 중에 있는 거. 여러분, 학개론 시간에도 나오죠? 어? 후보지와 무슨지, 이행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시험 문제 나온 데 있잖아, 선생님이. 어? 후보지와 이행지 뭐 가지고 잡아내노? ing,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뭐, ing 중에 있는데, 뭐, 그 구간 내에서 하면 무슨지, 이행지. 지역 간에 하면 뭐, 후보지. 핵심 단어. 구역 내에서 하면 뭐, 빨리 뭐, 지역 내에서 하면, 지역 내에서 하면 뭐, 이행지. 지역과 지역으로 변하는 거, 하는 거 뭐, 지역, 그거는 뭐, 지역 간에, 그럼 국어를 가지고 해야 돼. 안에 보면, 내에서 딱 나오면 무슨지, 이행지, 간에, 지역 간에 움직이는 거, 이거 뭐, 후보지, 이러잖아. 문제 풀이할 때는 뭐냐면, 딱 간에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지역 간에 내에서 하면 뭐 무슨지 이행. 공부 좀 해라. 딱 그 후보지와 이행지는 국어 국어 딱 뭐 간에 하면 지역 간에 어 무슨지 후보지 지역 내에서 나오면 뭐 이행지 그렇게 한다고 딱 문장 땡 선생님이 딱 갖다 들이대면 딱 하면 다음 보고 그거 내서 하니까 이거는 무슨지 이행지 간에 딱 들어 있으면 지역 간에 하면 뭐 후보지 이렇게 한다고 여기도 뭐뭐 방해 제거 현재 뭐 치매 중 무슨지 ing 이미 종료가 되었다. 방해 제거라는 건 없다. 어?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다. 29회 때. 꼭 기억한다. 방해 제거하면 무슨지. ing. 그럼 뭐 치매 중. 치매가 현존. 다시 뭐 치매 중. 치매가 무슨 존. 현존. 그러면 요거는 가능성이 있을 때. 무슨 성? 치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요거 뭐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한 개. 담보. 요거는 꼭,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둘 중에 몇 개? 한 개. 치매 가능성이 있을 때, 무슨 가능성이 있을 때? 치매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 보증금, 어, 받아놓는 거. 요거는 핵심, 요거 가지고 낸다고. 또는 다른 말로. 이나 선택적으로. 오아가 와야 된다. 엔드가 오면 안 된다. 및 그리고 함께 병전적으로 오면 OX, X. 그런 거 아까 했죠. 간에 하면 빨리 후보지. 내에서 하면 뭐. 기억해라 이게. 그거를 못해가지고 오 이러면은 틀리면은 미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거. 예방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 또는 다른 말로. 그래 계속 읊어봐라 뭐 어 이거나 오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됐습니까? 엔드가 오면 안 된다 주로 시험 문제 엔드로 온다고 및 그리고 함께 금방 말했노 및 그리고 함께 병전적으로 하면 OX X 그런 거 가지고 된다고 아까 후보지 이행지 역시 마찬가지 간에 하면 뭐 후보지 내서 하면 뭐 미치는 거지 선생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안 미칩니다 저는 요 나가면 안 미칩니다 와 피가 안 섞여서 그렇지 피가 섞이면 나가도 미치거든 요거 자 반하는 무슨 탈 침탈 방해 제거는 현재 무슨지 ing 침해 중 치매가 무슨 전, 현전,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하면 몇 개? 세 개. 자, 근데 그럼 이 물권이면은 물권적 청구가 있는데, 다시 뭐 물권이면은 물권적 청구가 있는데, 그럼 이 물권적 청구는 어디에다 규정을 두냐 하면 이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물권적 청구라 하는데, 이 물권적 청구는 어디에 규정을 두냐 하면 여러분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둔다. 이게 무슨 권에? 소유권에다가 물권적 청구 규정을 두고 몇 개 빨리? 세 개 규정을 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한다. 예? 뭐 한다?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럼 자, 지상권, 지역권, 원래는 여러분 이 준용이라는 단어는 어떠냐면은 우리 법을 만들 때 됐습니까? 1조 뭐 A라고 해놨다고 2조, 3조, 4조에 또 A라는 단어는 똑같이 이렇게 중복하는 거 싫어한다. 예? 그럼 이럴 때는 뭐 제1조를 뭐 한다? 준용한다. 뭐를 피하기 위해서? 중복. 그러면 역시 제1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1조 그대로 뭐 한다? 여기도 어떻게 한다? 빨리 적용한다. 이런 말이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물권적 청구 몇 개? 세 개. 어디에 규정을 두고? 소유권. 어디에다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대로 뭐 한다? 적용한다고. 됐습니까? 그럼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도 물권적 청구 몇 개? 세 개인데, 자, 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 인정하되, 요 물권적 청구 인정하되, 요 저당권자는 아까 물건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저당권자는 아까 물건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뭐 해놓습니까? 등기. 그럼 지역권은 뭐로 씁니까? 통로로 쓰지. 승역지를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자기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뺏긴다 이런 게 있을 수 없거든. 그래서 요 물권적 청권 인정하되 몇 개만 인정하냐면 두 개. 무슨 청권이 없냐면은 반환 청권이 없고. 왜? 자기 물건입니까? 물건 아닙니까? 물건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자. 반환 청권이 없고 자기가 이용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저당권 찜해놓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은 무슨 제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청권 두 개만 있다. 이거 잘 낸다.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권 인정하되 지역권과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권은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뭐 예방 몇 개만 있다? 두 개.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요 유치권과 질권은 물권적 청권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질권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하면 OX? X.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것? 점유권. 여러분 점유권도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무슨 상 지배? 아까 사실상 지배. 그지? 그럼 요 점유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도둑놈도 뺏겼다. 도둑놈도 적법 절차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 도둑놈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무슨 권을 가지고? 빨리 점유권. 도둑놈은 아까 무슨 권 없다? 본권 없대 했잖아요.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아까 무슨 권? 점유권. 그럼 도둑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고 적법 절차 없이 하면 도둑놈도 무슨 권을 가지고? 빨리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물권적 청권이란 말 쓰지 않고 점유권도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물권적 청권이란 말 쓰지 않고 점유 무슨 청권? 보호 청권이란 말로 쓰면서 내용은 똑같다. 뺏겼을 때 돌려주세요. 뭐 반환.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뭐 제거. 방해, 제거,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해 뭐, 예방.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유치권자는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뺏겼을 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에 기한 점유 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 기한 뭐,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요거 짱 중요, 짱짱. 그럼 여러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뺏겼다고. 그럼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도 있고, 무슨 걸 가지고도? 점유권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럼 뺏, 소유자, 그럼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강제로 뺏겼다고, 침탈당했던 게 갑에게 갑이 침탈했다고. 그러면 소유자는 두 개, 물권적 청권을 가지고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고, 무슨적 청권? 물권적. 그럼 또 무슨 걸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도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를 가지고. 선생님 뺏겨놓으면 점유 없잖아. 뺏겨놓으면 점유 상실했잖아. 아닙니다. 뺏겨도 점유권은 몇 년까지 있냐면 1년. 몇 년? 1년. 그럼 뺏긴 지 몇 년 지났다? 1년 지났다.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고, 오직 물권적 청권만 가지고 행사. 그래서 이 점유 보청권은 행사 기간. 무슨 기간? 행사 기간. 제척 기간 제한이 있다. 몇 년? 1년. 그럼 물권적 청권은 제척 기간 제한이 없다. 요거는 제척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요게 이제 물권적 청권 돌아가는 무슨 템이다?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무슨 또다? 별도. 기억해야 된다.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별도인데. 자, 그럼 여러분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거 됐습니까? 뭐 속아서 이전, 사기당하여 이전, 이거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뺏겼습니까? 줬습니까? 줬지. 그래서 여러분 점유권을 가지고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전? 속아서 이전, 사기당하여 이전, 사기당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 그래서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고, 그럼 만약에 취소할 수 있으면 뭐 해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무슨 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잘 된다. 자, 이게 이제 물권적 청 기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자, 행사 요건인데, 그럼 행사 요건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냐면, 여러분, 갑의 토지에, 누구 토지에? 갑, 을의 나무가, 누구 나무가? 을의 나무가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쓰러져.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쓰러져. 선생님, 쓰러져가 뭐야? 이러면 안 된대, 이게. 어떻게? 넘어져 들어왔다고. 무슨 풍으로? 그렇지. 어떻게 들어왔다? 쓰러져 들어왔다고. 그러면 누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나무 제거, 뭐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갑은 을에게 나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다. 을은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 을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그래서 요걸 이제 요건 맞춘다. 뭐만 있으면 첫째, 요건. 첫째,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행사할 수,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됐습니까?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그럼 어리 잘못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침해자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이걸 다른 말로 귀책사유라는 말씀이다. 고의과실,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사유가 없어도, 귀책사유가 없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갑에게 손해발생 관계없이, 갑에게 손해발생 여부와 뭐 없이,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서 요거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해라고. 잘 나온다.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된다. 침해 사실만. 상대방이 고의과실, 귀책사유 또는 손해발생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어리 일부러 쓰러뜨렸습니다. 어리 쓰러뜨려가지고 네 번째 상대방의 무슨 과실이 있고 고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께 함께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께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항상 이렇게 침해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행위가 성립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해. 침해와 함께 불법행위 성립해야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잘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오직 무슨 직 오직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그러면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뭐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OX X 요거 하는 게만 기억하면 되지. 뭐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행사 요건이고, 그 다음 내용인데, 여러분, 내용은 아까 몇 개 있댔습니까? 몇 개? 세 개. 반환.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러면, 여러분, 요 방해 예방에서는 나오면은 어느 거? 또는, 오와, 요거 가지고 내고,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여기는 무슨지? ing.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요? 요 반환을 가지고 낸다, 반환. 나왔다 뭘 가야 된다? 반환. 아까 반환 청구권이 없는 사람 아까 뭐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고 자 그러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의 무슨 방? 상대방은 됐습니까? 자, 상대방. 여러분, 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물권적 청구권 하면 무조건 어디에 규정이 있댔습니까? 소유권. 소유자다운 무조건 생각하면 된다. 무슨 자? 소유자. 자, 소유자, 갑인데, 갑이 물건 가지고 있는데, 을이 무슨 탈? 침탈. 그러면 여러분, 을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을에게 행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에게. 그럼 병이 선일지라도 무조건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 누구에게?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누구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병.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근데 침탈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돌려달라 못한다. 현재 무슨 자? 점유자. 현재 무슨 자? 점유자. 됐습니까? 점유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뭘지라도? 선일지라도 현재 점유자 무조건. 자, 근데 요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에서는
갑이 점유자인데 누가 을이 침탈했습니다. 을이 무슨 탈? 침탈.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병이 뭐다? 선이다. 오직 침탈자에게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현재 목적물이 선이다.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 그러면 요 병이 뭐이거나 악이 또는 포괄승계인인 경우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상속인은 무조건 됩니다. 아버지가 나쁜 놈 아들도 뭐 나쁜 놈 아버지가 악이면 아들도 뭐 악이 아버지가 선이면 아들도 뭐 선이 됐습니까? 예. 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돌려달라. 그럼 요 두 개 붙입니다. 요거 잘 된다. 요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침탈해 가지고 현재 선의의 특정 승계인이란다. 이게 선의의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특별 말하면 특정 포괄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란 말입니다. 특정 승계인 넣으면 무조건 매수인이다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 자, 그럼 갑은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렇게 된다고. 보고도 못 맞춘다 이게. 점유권 하면 안 되고 점유권 하면 뭐 안 되고 소유권 하면 된다고. 아까 그거하고 마찬가지. 항상 아까 좀 후보지는 뭐 후보지는 뭐나 간에 이행지는 뭐 내에 그거 마찬가지라고. 여기도 뭐 점유권 하면 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 하면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특정성한테 가가 있는 거.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하면 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하면 반환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지. 요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아까 내에 하면 무슨지 이행지 간에 하면 뭐 후보지. 여기도 뭐 선의의 특정 승계한테 가가 있을 때는 무슨 권에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하여 하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여러분 그 234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물권적 청구권 설명 옳은 것. 그렇게 냅니다. 자, 물권적 청 234 찾았습니까? 자, 옳은 것 찾습니다. 옳은 게 어렵다.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예방 비용을 뭐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아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한번 가보면, 그제? 그 2번 한번 보면,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여러분 불법 원인 하면 몇 조고 빨리? 103조지. 103조는 뭐 일단은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일체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불법 원인에 의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주어권 거 몇 조 빨리 몇 조? 103조는 뭐 소유권이든 부당이득이든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X. 자, 3번 갑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특별 승계인 하면, 아까 무슨 건, 요거, 무슨 건, 소유권에 기하여 하면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자, 방해 제거입니다.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무슨지
ing 현재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뭐로 한다? 내용을 한다. 무슨 지 중에 있어야 ing 그지? 무슨 지? ing 근데 이 옳은 것은 1번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해 제거 원인과 함께 방해 제거의 결과를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짐으로 나왔습니다. 뭐 요 방해 현재 무슨 이게 좀 어려운데 그죠? 괜히 풀었다는 생각 드는데 현재 4번은 아직까지 이건 안 되는 게, 이거 원래 해가지고 막 답이 몇 개냐 이렇게 나왔는 건데, 방해 제거는 현재 무슨지 중에 있어야 ing.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냐면은, 그것 때문에 틀렸다. 뭐,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그게 틀렸다. 무슨 제거의 내용? 방해 제거의 결과의 내용으로. 방해 제거의 결과는 이미 무슨지, ing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지. ing 뭐하고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무슨 지 중에 있어야 된다? ing 그지?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점유를 뭐해도 상실해도 자 항상 소유권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그 발생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됐습니까? 그 4개는 틀리고 자 1번 갑니다. 1번 가는데 여러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그거 핵심 단어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뭐를 청구하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행위 물권적 청구는 뭐를 청구하는 거? 행위 제거나 방해 제거나 반환이나 다시 뭐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내용 몇 개? 내용 몇 개? 내용 몇 개? 요거 요게 핵심이다. 내용 몇 개? 세 개. 어느 거? 반환하는 행위, 방해 제거하는 행위, 예방하는 행위. 행위를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 내용이지. 물권적 청구 안에는 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돈하고는 관계 없다 하는 게 핵심이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노? 비용. 비용은 물권적 청구의 내용은 몇 개? 세 개. 어떤 거? 행위. 반환하는 행위. 방해 제거하는 행위. 방해 예방하는 행위. 행위지. 비용은 물권적 청구 내용이 아니다. 그럼 돈하고 물권적 청구랑 관계 없고 물권적 청구는 뭐 행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좀 어려웠다. 그래서 1번은 핵심 단어 찾아라. 물권적 청구에 의하여 하는 것. 다시 뭐 물권적 청구에 의하여 물권적 청구는 뭐를 청구하는 거? 행위 몇 개? 세 개. 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이나 하나 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한다. 다시 합니다. 2번 103조는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뭐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어쨌든 줬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도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불법 점유한 특별승계인 하면 누구고? 매수인이지. 아까 병. 그럼 특별승계인한테 가가 있을 때는 아까 소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3번에는 1번 핵심 단어 무슨 자는 3번에 빨리 무슨 주어 무슨 자는 소유자는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특별한 말이 아니라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다. 근데 만약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게 하려면은 무슨 건에 기하여?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요렇게 나온다고 제가 가르쳐 주셨잖아. 금방. 몇 뿌리요? 두 뿌리요. 몇 뿌리요? 두 뿌리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노? 4번은 왜 틀렸노? 이게 어려운 문제다, 요거. 뭐, 방해 제거 청구권은 주어. 무슨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무슨 지 중에 있어야 된다? ing. 이미 끝난 결과 하면 무슨 제거 내용이 아니다? 방해 제거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이게 나올 때 거의 다 틀렸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거의 다 틀렸다고. 그 다음 5번. 5번은 해설하면 어떻게 해설하노?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항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어느, 뭐요? 그래서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무슨 께? 함께 뭐 한다? 소멸한다. 상실하더라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고 1번은 꼭 기억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하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는 뭐 행위지 비용이나 무슨 배상 하나 더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는 할 수 없고 행위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자. 그래 한 개 더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되냐면은 금방 요 대표에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거다. 무슨 때리게? 골 때리게. 상, 중, 하, 어디에 해당한다? 상. 상에 해당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데, 한 개만. 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반환은 무슨 탈 당한 경우라야 침탈이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물건의 경우는 뺏겼다 안 뺏겼다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갑의 토지에 누구의 토지에? 을의 을이 무단 신축했습니다. 한경호하고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목재 쌓아두었다, 이게. 목재 쌓아두었다, 어리. 뭐가 다르노?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갑은 을에게 무슨 제거,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 할 수 있는 경우? 움직일 수. 근데 이거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모든 건물은 누구고 얼 거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토지와 무슨 또 별도 저번에 좀 건물 지어졌다 무단 신축해도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이런 경우는 갑은 을에게 방해 제거 이런 말 못 움직이잖아요. 토지 뺏긴 거로 본다. 토지 뭐 했다? 뺏겼다. 그래서 누가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토지 반환과 토지 건물은 누구고 얼 거지 건물 철거 건물 철거는 방해 제거로 건물 철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내가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매매해가지고 미등기일지라도 이건 등기하고 관계없다. 건물 누가 지배합니까? 빨리 병. 이럴 때는 누가?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되겠습니까? 뭐 을에게는 뭐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별도로 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을이 무단 뭐 신축 후 을이 무단 뭐 신축 후 다시 뭐 무단 뭐 신축 후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을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지 을에게 나가 달라고 안 된다.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안가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나가 달라고는 안 되고 건물 뭐 철거. 근데 요 지금 무단신축 병에게 임대 가지고 지금 누가 건물에 들어 있노? 병. 그런 경우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어? 토지 반환 안 되고 건물 철거 안 되고 뭐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뭐만 요청? 퇴거만. 여기서는 토지 반환 건물 철거되고 뭐는 퇴거 요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 지금 됐습니까? 네. 그다음 또 자, 그럼 갑의 토지에 요거 살린다. 어리 무단 신축 후에 다시 무단 신축 후 토지를 정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소송 진행 중에 정에게 팔았다.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정이 누구에게? 을에게.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항상 소유권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러면 갑은 만약 갑이 정에게 매매했을 때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정이 누구에게? 을에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 자,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일부를 병에게 임대 해가지고 일부는 을, 일부는 병이. 그럼 갑은 누구에게? 소유자인 을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나가 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 병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뭐만? 퇴거만 요청. 자, 갑니다. 2번. 235페이지 2번. 갑 소유 X 토지의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모아여 임대하여. 요거는 26행과 27행, 25행과 26회 때 나왔다. 병에게 일부를 모아여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그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 자, 그럼 좋다. 갑은 소유자 을에게는 반환 철거.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병에게는 거꾸로 퇴거만 요청. 맞습니까? 예. 자, 갑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철거 청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맞습니까? 예. 토지 반환을 반환이란 말 안 쓰고 인도라는 말 씁니다. 반환이나 인도랑 마찬가지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 자, 소유자나 매수인한테는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지 나가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자, 그러면 건물은 다시 누가 점유하기 시작했습니까? 정. 등기 안 돼도 갑은 누구에게? 정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해가지고 요렇게. 자, 1번, 2번 곧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지? 특히 그 아까 1번에 1번 아까 좀 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는 뭐 행위를 지금 반환이나 방해제거나 방해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이런 거 행위지 비용이나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게 핵심이다. 그지? 하고 4개 기억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